안녕하세요. 호통이네 집입니다. 이번에 같이 하실 영상은 별이 메아리 치는 듯한 모습으로 만든 별, 아리, 단면 수세미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탕을 세 가지 컬러로 했고요. 총 다섯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마지막 컬러가 첫 번째 별 컬러가 되고, 첫 번째 컬러가 두 번째 별이 되고, 그리고 중간 컬러가 마지막 별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컬러의 선택에 따라서 분위기가 엄청 달라지는 그런 수세미 되겠고요. 아주 뜨기 쉬운 디자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실로 뜨실 경우는 티코스터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일반 실로 제가 세 가지 그린, 화이트, 레드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떴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레드, 화이트, 그린 이렇게 떠서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물론 일반 실로 보여드릴 거고요. 3.5mm 6호 코바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꼬리실 감추실 때 작은 사이즈 코바늘 있으시면 편리하시고, 가위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드를 첫 번째 컬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바늘의 짧은 실 위쪽, 긴실 밑에 쪽으로 이렇게 거시고, 긴 실을 짧은 실 위로 딱 포개서 붙드시고, 코바늘에 긴 실을 걸어서 꺼내 오시면 이렇게 매직링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슬 크기 조절하시고, 사슬 기둥을 하나, 둘, 세개 올려주세요. 지금 사슬 기둥 3개의 의미는 한번 감아 긴뜨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코바늘에 한번 실을 감아서 링에 바늘 넣고 꺼내서 세 가닥을 두 번에 나눠 빼면 두 가닥 먼저 첫 번째로 또두 가닥 두 번째로 이렇게 해주면 한길 긴뜨기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링에 걸어서 사슬 기둥 포함 총 12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꼬리실은 이렇게 당기시면 매직링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했네요. 열, 열 하나, 열 둘. 다 하셨으면 꼬리실 당겨서 막아주시고, 첫 번째 올린 사슬 기둥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해서 첫째 단 마감합니다.
그리고 둘째 단 여기서 바로 같은 칼라로 올라가겠습니다. 꼬리실을 딱 이렇게 얹어 주시고 사슬기둥 하나 둘 셋 올려 주신 후에 한 번 감아 긴뜨기 세 번을 같은 코에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사슬기둥 포함 하나 둘 셋 네 개의 한길긴뜨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 조절하시고 사슬을 하나 주신 후에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 그러니까 여기 사슬기둥에 한 길 네 개 했고 그 다음 한 길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한 길 코에다가 떠줄 거예요. 한 번 감아 긴뜨기를 네 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또 사슬 하나 주시고 또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 번 감아 긴뜨기 네 번 하나 둘 셋 넷 또 사슬 하나 주시고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 번 감아 긴뜨기를 네 번 하나 둘 셋 넷 사슬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한 길 넷 사슬 하나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네 세트 했네요. 마지막 두 세트 더 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떠 오셨으면 이렇게 보세요. 처음에 사슬 기둥에 한 코, 그 뒤에 한 길 한 코 남았죠? 이렇게 뜨셨으면 맞게 뜨신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한 사슬 기둥 쭉 밀어 올리고 사슬 기둥 세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이 상태에서 실을 쭉 뽑아 놓고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두시고 그 다음 칼라 와이 뜨도록 하겠습니다. 끊지 마시고 나중에 별을 바로 떠줄 거예요. 자, 그러면 와이 칼라 갖고 오셔서 사슬 기둥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고 매듭 잡으시고 뒤쪽에서 꺼내서 매듭 앞으로 빠지지 않게 잘 홀드 하시고 사슬 기둥 하나 둘 세 개 올리신 후에 한 번 감아 긴뜨기 한 개를 같은 코에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 한 번 감아 긴뜨기 한 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한 개 한 거예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코에다가 한 번 감아 긴뜨기를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코에다가는 두 번을 해줍니다. 하고 사슬 하나 이게 한 세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길 네 개 위로
둘, 하나, 사슬 하나, 하나, 둘, 사슬 하나. 이게 한 세트예요. 자, 그러면 다음 세트 또 넘어갑니다. 둘, 하나, 사슬 하나, 하나, 둘, 사슬 하나. 되겠죠? 자, 첫 번째에 한 길,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에 한 길, 하나. 하고 사슬 하나. 그 다음에는 한 길, 하나. 마지막 네 번째에는 한 길, 두 개. 하고 사슬 하나. 자, 둘, 하나, 사슬 하나. 하나, 둘, 사슬 하나.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세트 또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두 개. 하나, 둘. 두 번째는 한 개.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세 번째는 하나. 네 번째는 두 개. 하고 사슬 하나. 자, 이런 식으로 둘 하나, 사슬 하나, 하나, 둘, 사슬 하나. 이렇게 나머지 세 세트도 똑같이 떠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빨간 실 앞으로 놓으라고 말씀드렸었죠. 잊지 마시고 앞으로 딱 놓고 그 다음에 연결해 줍니다. 세 번째 사슬코에 사슬기둥 세 번째 사슬코에 연결 빼뜨기로 해주셨으며 연결해 주셨으면 이번 실도 쭉 풀리지 않게 뽑아 놓고 또 앞으로 놓고 마지막 칼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칼라는 그린색 갖고 왔어요. 여기 세 번째 사슬 기둥 세 번째 코에다가 또 바늘 넣고 뒤쪽에서 매듭 잡으시고 꺼내서 홀드 하시고 사슬 기둥 하나, 둘, 셋 올리시고 그 다음에 한번 가마긴뜨기를 같은 코에다가 한번더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슬 하나를 주시고 자, 이번에는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한 길, 두 개. 그리고 또 사슬 하나 하고 사슬 하나 있죠? 여기 하나 건너뛰고 셋 중에 첫 번째 한길 코에다가 한길두 개. 하나, 둘 하고 또 사슬 하나. 그리고 하나 또 건너뛰고 그 다음에 한길두 개. 사슬 하나, 또 하나 건너뛰고, 셋중첫 번째 한길 코에 한길두 개, 하나, 둘, 또 사슬 하나.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한길 코에 한길두 개, 하나, 둘, 사슬 하나. 자, 이렇게 보시면, 한 길, 둘, 사슬 하나, 그리고 밑에는 하나 건너뛰었죠. 그 다음 코에 한 길, 둘, 그리고 밑에 사슬 하나 건너뛴 위에도 사슬 하나. 첫 번째 한 길, 둘 하고 한 밑에 하나 건너뛰고 위에 사슬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한 길, 둘, 사슬 하나를 한 코씩 밑에는 건너뛰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떠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신실도 앞으로 놓는 거 잊지 마시고 딱 앞에 제껴 놓고 연결을 해주세요. 사슬기둥 세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빨간 실, 흰 실 다 앞으로 확실히 제껴 놓으셨죠? 그리고 마지막 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컬러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한 길 둘 사슬 하나, 한 길 둘 사슬 하나 있죠? 이 공간마다 떠줄 거예요. 자, 실 조절하시고 다음 공간에 바늘 넣고 실 꺼내서 그대로 짧은 뜨기 하고 한번 감아서 같은 공간에 실 꺼내서 세 가닥 한꺼번에 빼주시면 긴 뜨기, 그리고 한번 감아 같은 공간에 실 꺼내서 두 번에 나눠서 빼주시면 한 길 긴 뜨기. 그러니까 짧은 뜨기 하나, 긴 뜨기 하나, 한 길 긴 뜨기 하나를 한 공간에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간에는 한번 감아 긴 뜨기를 세 번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주세요.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뾰족하게 별 모양 나타나는 부분 되겠습니다. 사슬 세 개 주셨으면 또 같은 공간에 한 번 감아 긴 뜨기를 세 번을 더 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 공간에 또 짧은 뜨기 하나, 긴 뜨기 하나, 한길 했었죠? 이번에는 거꾸로 한길 하나, 긴 뜨기 하나, 짧은 뜨기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감아 긴 뜨기 한 개, 긴 뜨기 한 개, 짧은 뜨기 한 개.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공간에는 빼뜨기 하겠습니다. 빼뜨기로 다음 공간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짧은 뜨기로 시작. 지금 했던 거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긴 뜨기 같은 공간에 하나, 한번 감아 긴 뜨기 같은 공간에 하나, 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한번 감아 긴 뜨기를 세 번,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세 개 하고 같은 공간에 한번 감아 긴 뜨기 세 번,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한번 감아 긴 뜨기 하나, 긴 뜨기 하나, 짧은 뜨기 하나 했으면 그 다음 공간에는 빼뜨기로 이동하고 바로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짧은 뜨기로 시작. 긴 뜨기 하나, 한번 감아 긴 뜨기 하나 했으면 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한번 감아 긴 뜨기 세 번, 사슬 세 개, 또 한번 감아 긴 뜨기 세 번을 같은 공간에
하고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한번 감아 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짧은 뜨기 하나 하고 다음 공간에 빼뜨기로 이동 혹은 연결. 자, 이런 식으로 별 모양을 만들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세 세트를 더 해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다 떠오셨으면 마지막 빼뜨기로 연결하는 이렇게 그 다음 공간에 처음 시작했던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빼뜨기로 연결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매듭을 꽉 주시고 실을 잘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은 바로 첫 번째 별 컬러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마무리를 우선 할게요. 처음 시작할 때 사슬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을 뒤로 데리고 가서 뒤에서 매듭 한번 잡으시고 적당히 같은 컬러 안으로 실을 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적당히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리를 다 하셨으면 마지막 컬러가 첫 번째 별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오시면 여기 실 끊지 않고 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라인. 자, 쭉 내려오셔서 요 사이, 요 공간에 맞닿는 한길 긴뜨기가 있어요. 이렇게 쓰지 않은 한길 긴뜨기 한길 4개 하나 건너서 또 한길 4개 하나 건너서 한길 4개 했죠? 그러면 쓰지 않는 한길 코 말고 그 기둥을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시작합니다. 한길 기둥 오른쪽 공간으로 들어가서 왼쪽 공간으로 나오면 딱 이렇게 앞 걸어서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칼라를 갖고 오셔서 X자로 딱 놓고 실을 꺼내오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슬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올려주시고 이 실은 뒤로 보내놓겠습니다. 하고 이 공간 여기에서 흰색 실 하나, 둘, 셋 지나서 보면 밑에 한 길 네 개, 두 번째 단 네 개가 보이죠? 이 공간. 하나, 둘, 셋 지나서 공간으로 바늘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 한 길 네 개 사이로 바늘을 뺍니다. 하고 실 조절하시고 실 꺼내서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 그러니까 다시 보여드리자면 사슬 4개 올린 후에 이
여기 흰색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있고 중간에 사슬 하나 있죠? 작은 공간 있습니다. 여기다 바늘 넣고 밑에 단, 두 번째 단 한 길 네 개에서 둘, 둘 사이로 바늘을 뺀 후에 빼뜨기로 연결하고 실 조절하시고 사슬 4개 하나 둘셋넷 하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쓰지 않은 한 길, 요거 한길 하나 지나서 쓰지 않은 한길 기둥에다가 딱 걸어서 앞 걸어서 실 걸어내서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 그러니까 앞 걸어서 빼뜨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 조절하신 후에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주시고, 자, 이 공간 바로 왼쪽 흰색 실 공간으로 들어가서 빨간 실 한 길 네 개 정중앙으로 나와서 실 조절하시고 실 걸어내서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하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안 쓴 한 길 코 기둥에 앞 걸어서 빼뜨기로 연결.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주시고 바로 왼쪽 셋째 단 공간으로 들어가서 둘째 단 한 길 네 개 중간 두 개와 두 개 사이 공간으로 나와서 실 조절하시고 실 걸어내서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 하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 지나서 그 다음 한 길 코에 앞 걸어서 빼뜨기로 연결.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주시고 바로 위에 옆에 셋째 단 공간으로 들어가서 둘째 단 중앙으로 나와서 빼뜨기로 연결.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 지나서 그 다음 한 길 기둥에 빼뜨기로 연결.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두 세트도 이렇게 별을 만들면서 해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해 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한 길 기둥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한 번 더 매듭을 주시고 실을 잘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뒤로 보내서 처음 시작한 꼬리실과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자, 이 실은 둘째 단 두 가닥 한꺼번에 숨기기 어려우시면 한 가닥씩 정리를 해주시면 되실게요. 자, 둘째 단 한 길 속으로 이렇게 숨겨주세요. 나머지 한 가닥은 다른 방향으로 숨겨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빨간색 첫 번째 칼라 빨간색
실 앞으로 이렇게 제껴 놓은 거 이 칼라로 실 조절하시고 두 번째 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주시고 여기 초록색 공간으로 들어가서 흰색 공간으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실 걸어내서 빼뜨기로 연결하고 또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번에는 빨간색 공간으로 들어가서 흰색 공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빼뜨기로 연결하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초록색 공간으로 들어가서 흰색 공간으로 나옵니다. 실 걸어내서 빼뜨기로 연결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빨간색 공간으로 들어가서 흰색 공간으로 나옵니다. 빼뜨기로 연결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초록색 공간으로 들어가서 흰색 공간으로 나와서 빼뜨기로 연결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빨간색 공간으로 들어가서 흰색 공간으로 나와서 빼뜨기로 연결.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사슬을 다섯 개씩 주는 거예요. 다섯 개씩 주면서 별을 만들면서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떠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공간에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한 번 더 매듭을 주시고 실을 잘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은 이렇게 이 공간으로 바늘 넣고 처음 시작한 요 사슬 공간으로 바늘 넣고 뒤로 보내서 매듭 한번 잡으시고 같은 칼라 안으로 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흰색 마지막 세 번째 별 이번에는 첫 번째 별 사슬 4, 두 번째 사슬 5, 이번에는 사슬 6개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별 꼭지 그대로 올라가서 여기 한 길 세 개와 한 길 세 개 사이로 바늘 넣고 밑에 땅 공간으로 나와서 빼뜨기로 연결하고 사슬 또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밑에 이렇게 쭉 있는 여기 흰색 공간으로 들어가서 초록색 공간으로 나와서 빼뜨기로 연결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꼭지 세 개와 세 개 사이에 넣고 밑에 단으로 나와서 빼뜨기로 연결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으로 쭉 같은 공간 빼뜨기로 연결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꼭지 위에 공간으로 넣고 밑에 단으로 나와서 빼뜨기로 연결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으로 내려와서 흰색 공간으로 들어가서 초록색 공간으로 나와서 빼뜨기로 연결.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사슬 6개씩 해서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3세트도 더 떠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다 떠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공간에 먼저 단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고 매듭 주시고 실 잘라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뒤로 보낸 후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깨끗이 다 정리가 끝났으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을 잡는 방법은 가운데를 딱 쥐고 이 꼭지 부분을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러면 별의 모양이 확실히 잘 잡혀요. 자, 어렵지 않게 별알이 단면 수세미 완성하셨죠? 보기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게 나온답니다. 헹굼 수세미로도 좋고 티코스터로도 좋은 분위기가 칼라만 거꾸로 썼는데 확 다르죠? 이 칼라는 크리스마스 때 장식용으로 써도 좋으실 그런 칼라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